자,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에 뭐 쉬고 왔더니 더 좋아졌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네. 계속 좀 붙어주고 있고. 이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가 일단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수하고 IT 업종 지수를 비교하게 되면서 네. IT가 가야 지수가 갈 수 있다고 좀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은데 여기 대한 대답부터 결론 좀 드리자면은 네. 일단 기다리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물론 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이전에 삼성전자는 목표가 일단 8만 원이고 하이닉스 11만 원을 정해놓고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타 방송에서는 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얘기할 거다. 현대차 그때 4월 달에 현대차 한참 잘 갈 때 IT를 봐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 얘기를 꼭 할 거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언제 이렇게 갔지? 라고 얘기 분명히 할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IT 바닥은 이미 하이닉스는 1월 달, 삼성전자는 11월 달에 이미 바닥을 다지고 1분기에 전기차 2차 전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티가 안 났던 것 뿐이다. 이미 바닥을 우상했었다. 그냥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음을 준비를 이제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4월 때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지만은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물론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게 되면 또 달이 바뀌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네. 이제 모멘텀이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는 정점을 가지고 그 아래 이제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위로 내려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뚜렷한 어떤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발목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뭐 하원 뭐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뒤집는다 이런 소식만 안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에 발목 잡을 게 아직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물리 어떤 그 법칙처럼 그 힘의 법칙에서 힘에 의해서 계속 그 진행 방향으로 가는 게 또 주식의 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크 걸만한 게 없어요. 그게 본다라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HBM 관련주라든지 DDR5 관련주라든지 뭐 전력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차량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이쪽으로서 좀 우회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멘텀을 엔비디아가 아닌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포커스를 맞추는데 거기서 이제 메모리 쪽은 하이닉스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세분화를 좀 시키면 좋지 않을까. 뭐 굳이 IT 접근한다라 지금 접근한다라면은 좀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쏠림 현상이 여전히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장 후반에 와서는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1% 상승을 하는데 웃기게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가 더 그렇죠.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종가에 와서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어중이 또 어중이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갔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은 IT지만 IT에서 또 누가 바텀을 이어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그러니까 4월 달은 자동차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는 IT 이런 것처럼 아마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쏠림 현상에서 코스피가 그래도 2600포인트를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지난주 말씀드렸던 전고점은 돌파가 됐다고 봐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858포인트니까 했다고 좀 보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도 가는 업종이 있어요. 조선업종.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 보지 마세요. 반도체 보지 말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시선을 살짝 돌려보게 되면은 반도체 말고도 조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5일날 공개가 될 거라고 봐지는데 MR 헤드셋 애플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IT 오늘 LG전자가 되게 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IT 섹터에서 또 순환매가 돌게 된다라면은 애플 MR 헤드셋 관련돼 가지고 또 IT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리스트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만 또 너무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일단 좀 확인할 건 확인하고 순환매, IT 안에서도 순환매 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매일이 대비를 해보면 좋겠고요. 네네.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업종 섹터를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또 이제 IT에 묻혀서 티가 나지 않은 업종이 있습니다. 엔터. 네. 엔터, 그렇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제 엔터가 오늘 또 7% 올랐어요. 조정이 좀 길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번에 올립니다. 그러니까요. 참 무서워요. 그리고 오늘 또 그동안 또 이제 조금 이제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한데 좀 찐따 같았던 SME 또 4%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1분기 때 리포트 나올 때 분명히 2분기는 SM을 봐야 된다는 리포트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YG하고 YG 플러스 뭐 하이브랜 것들이 먼저 움직였다가 SM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제 왕의 기한 같은 느낌으로 움직여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SM이 좀 많이 올랐고 네. 오늘 유안타 증권 리포트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2023년도 앨범 판매량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앨범 판매량이 1억 200만 장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2022년 대비 32% 정도 더 추가적으로 판매가 될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K-POP에 대한 인기가 많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K-POP 인기를 통해서 새로운 아티스트도 계속 나오다 보니 근데 요즘에는 실패하는 그룹이 거의 없어요. 그러게요. 나오는 그룹들이 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예전에는 100만 장이 밀리언 셀러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밀리언 셀러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팔김들 얘기했는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00만 장이 넘는 이런 판매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억 200만 장 정도 상향 조정한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북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글로벌 팬덤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리포트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서 플랫폼이라든지 또 현지화 그룹에 대한 공개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엔터 쪽을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쨌든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야외 활동 하기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오프라인 활동이 많아질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와이스가 제가 트와이스에서 브레이브걸스 좀 갈아탔는데 트와이스가 이제 5월 31일 날 일본에서 하게 하래하래라는 뭐 싱글 10집을 또 발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오늘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런가요? 추측도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즈는 뭐 다시 한번 지금 분위기면은 JYP 엔터테인먼트의 상승 분위기를 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도 내일장에 한번 유망 섹터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또 힘내서 올라가기 시작한 엔터주들 내일 저희도 참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네.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도 한번 볼까요? 오늘도 상한가드 가는 종목인데요.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요? 제가 오늘 다른 걸 할까 하다가 이걸 결국 한 이유가 뭐냐면 피델릭스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네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도 중국 반도체 이슈 때문에 상한가 갔다가 오늘 아래 꼬리 달리고 바로 상한가에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시장에 대한 영향은 떨어질지라도 종목에 대한 영향력은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제시언 스탠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엔비디아 확장성이라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겠지만 제시언이 국내 엔비디아 국내 파트너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의 GPU가 탑재된 그래픽 카드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급 물량이 딸리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매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갔다라는 것은 시장 그런 것 따위 무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힘이 그리고 오늘 종가의 상한가 잔량이 150만 주, 아까 250만 주 조금 줄어드는데 요 정도면은 아마 내일 쪽에서 한 5% 한 10% 정도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떠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시초가 바로 공략하시기보다는 아래 꼬리 살짝 달리게 되면은 그 아래 꼬리를 이용해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아마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관련된 뉴스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글로벌 AI용 GPU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엔비디아 GPU를 뭐 수천 개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을 뭐 복합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 모멘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새로운 수익을 찾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네. 보게 된다라면은 상가에 진입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래골에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가격은? 네, 가격 전략만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5,700원에서 6,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7,000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지만 내일도 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내일 시초가의 공략주 제이시언 시스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